세상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불륜으로 일어난 사건들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죠. 에디트 톰슨과 프레디 바이오타스가 그랬습니다. 에디트는 런던 달스턴에서 경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춤과 연기가 뛰어났는데 거기에 머리까지 좋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에 타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었죠. 예쁨 받으며 즐거운 성장을 했고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한 직물회사의 장보 담당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밝게 자란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며 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죠. 인생도 즐겁게 살아 일도 잘하던 그녀에게 1909년 사랑이 찾아옵니다. 퍼시 톰슨이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고 6년의 연애 끝에 1916년 결혼을 하게 됐죠. 두 사람 다 일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쁘지 않았고 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부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이워터스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에디트와 바이워터스는 9년 전에 이미 안면을 튼 사이였는데 그녀의 남동생의 학교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1920년 해군에 입대했고 같은 시기에 다시 에디트와 알게 됐죠. 매력적인 데다 외모까지 잘생긴 그는 에디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다닌 그 모험들이 그녀에겐 흥미로웠고 안락한 그녀의 삶의 활기를 띄워주었습니다. 차분한 남편과는 다르게 대화도 흥미롭게 하지, 잘생겼지. 남자다운 그의 모습은 에디트의 어떤 무언가를 자극시켰던가 봅니다. 에디트는 바이오터스를 남편 퍼시에게도 소개시켜주며 세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바이오터스는 그렇게 두 사람의 삶에 녹아들어갔고 자연스레 함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섬으로 휴가도 함께 갈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에디트와 바이워터스는 눈이 맞고 말죠.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퍼시가 바보는 아니죠. 두 사람의 미묘한 공기들을 눈치챈 퍼시는 불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만나지 말아라 등등. 바이워터스는 그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에디트랑 이혼해요, 라며 말입니다. 화가 난 퍼시는 바이워터스를 집에서 쫓아냈고 에디트에 따르면 그 후에 남편 퍼시가 자신에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습니다. 바이워터스도 그때부터 배를 타고 나가 9월까지 바다에 있었기에 만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들은 편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바다 따위 문제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타스가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남편이 둘의 만남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1922년 10월 3일 에디트와 퍼시가 런던의 피카델리 서커스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한 남성이 뛰쳐나오더니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고 에디트는 땅에 넘어지고 퍼시는 공격당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공격자는 도망을 쳤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디트는 도와달라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녀는 남편 퍼시를 붙잡고 울며 소리쳤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며 바이워터스의 이름을 말했죠. 그러면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녀 덕분에 범인을 알아냈고 바이워터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60통의 러브레터를 발견합니다. 바이워터스는 순순히 무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경찰에게 말했고 에디트는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일이며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러브레터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러브레터를 모두 확인한 경찰은 에디트를 공범으로 함께 체포했습니다. 편지에서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부분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편지들에는 바이오터스를 사랑하고 퍼시와 헤어지고 싶다. 그를 해하려고 몇 가지를 시도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당신이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에디트의 변호사는 그녀가 퍼시가 해를 입는 그 시간 같이 있었던 것 빼고는 모든 사실에 대한 입증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편지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 에디트가 증언을 하며 자신과 퍼시 그리고 바이오터스의 삼각관계를 무슨 로맨스 소설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배심원들과 판사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환상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검찰이 편지에 대한 부분을 묻자 에디트는 모르겠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그러며 에디트 자신은 그가 그런 짓을 하길 바라지 않았으며 전혀 몰랐던 계획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가 퍼시에게 맞서서 대처해 주길 바랬을 뿐이라고 말이죠. 바이워터스는 그녀의 태도에 화를 내긴 했지만 그녀가 공범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에디트가 퍼시를 해하려고 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그녀는 스스로를 소설 속 가상의 인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편지 내용이 허구라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11일 배심원들은 유죄를 내립니다. 두 사람 다에게 말이죠. 당연히 자신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던 에디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교수형이 내려졌거든요. 그녀는 자신은 죄가 없다며 되뇌이며 소리쳤습니다. 바이오터스 역시 그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 부분을 높게 산 사람들이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는데 탄원서에 무려 100만 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디트의 선고가 너무하다며 그들을 위해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행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에디트도 청원으로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청원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산되고 형 집행위를 통보받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울고 비명을 지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1923년 1월 9일 형이 집행되었고 바이오터스는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불륜 사건을 참 많이 봤지만 너무 놀라웠던 부분이 에디트를 끝까지 옹호하던 바이오터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불륜을 저지를 때는 세상 다시 없을 사랑처럼 굴더니 막상 사건이 터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서로 그런 앙숙이 없던데 말이죠. 바이오터스가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가능했던 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에게는 로맨스였던 거죠. 에디트의 변호사는 그녀가 보인 태도 때문에 무죄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는 편지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바이오터스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을 테고 그저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게 그렇게 형량을 받을 만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리석은 태도를 취했던 거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극적으로 무죄가 내려질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결국 편지에서나 법정에서나 현실감 없이 굴더니 20세기 영국에서 사형이 내려진 여성 17명 중 한 명으로 남으며 소설 속 주인공은 아니지만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게 됐네요. 아름다운 불륜 따윈 없습니다. 불륜은 불륜일 뿐이죠. 한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상대를 기만하며 하는 사랑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불륜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사건. 에디트와 바이워터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